제가 월요일에 온다 했죠. 월요일에 온다 해서 월요일에. 근데 왜 그늘이 많이 지네요? 여기 입술에 뭐가 나가지고. 오늘은 더워서 문을 열고. 뭐가 이렇게 낫대요? 오늘 흰티 입었어요. 흰티 그 달걀이 보여주려고. 더워요. 더워서. 근데 달이 눈도 안 보일걸요? 귀엽죠, 달걀이. 제가 머리가 진짜 머리를 한번 자르긴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길어가지고. 편안하십니까? 힘들? 편안해요. 아주 편안해 보이네. 갔다 가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빨개졌죠? 오늘 진짜 날씨가 가면 갈수록 날씨가 가면 갈수록 더운 것 같아요. 그제만이죠? 여러분들은 뭐 했어요 오늘? 오늘 날씨 미쳤죠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날씨가 너무 아니 아 근데 에어컨이 있어도 녹음할 때 어차피 꺼야 돼가지고 오늘 TMI는 오늘은 저 오랜만에 볶음밥을 또 먹었습니다. 뭐 하긴 자본주의의 노예였지. 자본주의의 노예. 고생 많았어요. 계속 고무로. 아, 김밥 먹었구나. 네, 저는 저녁은 아직 안 먹었고, 저녁은 아직 안 먹고, 아까 점심 볶음밥 먹고, 이제 저녁 먹어야죠. 걱정, 오늘은, 복작업 좀 하다가, 오늘 좀 늦게 일어났어요. 오늘 늦잠 자고. 곡 작업 좀 하다가 샤워하고
네. 아, 또 승현이 네, 뮤직비디오 티저 봤죠? 멋있어요. 무엇을 먹을 예정? 모르겠네요. 뭘 먹어야 될지. 이게 진짜 세상에서 제일 거의 뭐 큰 고민이 무엇을 먹을지. 흰 옷 입어가지고. 요즘 네, 요즘에는 진짜 거의 집에만 있는 것 같아요. 다리 산책 시키는 거 아니면은 네, 제 형도 잘 집에 있죠. 진짜로 네,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집에만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집에만 있고. 머리를 자르긴 해야겠다. 밀로 너와 함께. 햇빛이 따갑죠. 에이, 스키즈 컴백한 거 너무 맞죠. 멋있더라고. 아니 그 뭐야. 그게 재범이 형, 현진이도 이번에 재범이 형 그 머리 스타일이랑 비슷한 것도 보고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애들 진짜 다 멋있고. 아, 어젯밤 잠을 못 잤구나. 진영이 형이 스포일러 했어요? 아, 예, 화양연아. 저 같이, 저번 주인가? 같이 봤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재밌었어요. 같이 뭐, 밥 먹으면서. 생일이신 분도 계시구나. 제가 그냥 가이드 버전 조금 들려. 어제랑 오늘 작업한 거 그냥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리려고. 네. 아니면 뭐 그냥 조금 들려드릴게요. 아주 작게 틀어서. 오늘 진짜 더운 것 같아. 어린 시절 느낀 모든 것들 당연히 잊혀. 아, 예, 여기까지. 자, 또 유겸이의 춤스타그램은 또 예, 안 끝날 거예요. 끝나지 않으니까 기다려주면은 금방금방 올릴 거예요. 노래가 딱 김유겸 같죠? 요즘에는 진짜 가사 쓰는 거를 그래도 전에도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좀 더 고민을 더 많이 하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발음 같은 것도 네, 그 전보다 신경 쓰려 하고.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안무 컨셉이요? 저는 다양한 거 좋아하는데 너무 저는 딱 음악도 그렇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무겁지도 않고 너무 가볍지도 않은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춤도 그렇고 뭔가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곡들은 들었을 때 뭔가
막 엄청 그렇게 밝은 편도 아닌데 엄청 어두운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썼던 노래들은 이제 느낌은 뭔가 밝은 느낌인데 살짝 들어보면은 약간 슬픈 느낌이 나는 그런 걸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춤추기 어려운 동작 저도 있죠. 어려운 동작도 근데 어려운 동작도 있긴 한데 뭔가 좀 더 계속 하면은 뭔가 무조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문 열려 있죠. 문 열어서 소리를 매우 작게 들었습니다. 저를 속이려고 하시네요. 오늘 컴백 기사 난 거 봤어요. 호그와트 하우스? 기다릴게요. 까리 청량. 달걀 마일로? 아, 입술에 뭐 안 발랐는데 여기 뭐 나가지고 여기 뭐 난 것 같아요. 진짜 덥다. 에어컨 열리라. 아, 뭐 하냐고요? 바람 쐬고 있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당신이 노래하길 원합니다. 자연의 아니 시절 느낀 모든 것들. 방금 들었던 노래. 네, 집에 있었어요.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작업할 때도 사실은 제가 그 작업할 때 집이니까 더우니까 굳이 옷을 입고 있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녹음할 때만 거의 꺼놓는 것 같아요. 근데 111 아이스크림, 저도 아이스크림 엄청 좋아하는데. 웨스트사이드 에어컨이 이제 에어컨을 설치를 하게 되면 방은 소리가 좀 새어 더 나갈 수도 있어서 그래서 에어컨을 안 하는 게 방음은 더 좋아요. 그래서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저녁 이제 먹어야 되겠네요. 아, 이미 벌써 8시구나. 벌써 8시 16분이네. 귀에 머리카락 한번 꽂아달라고요? 너무 이상할 것 같은데요? 네, 저녁 저도 먹어야죠. 저 요즘 얼마나 잘 먹는데요. 저는 들었죠.
믹스테이프요? 믹스테이프는 뭐 믹스테이프라고 따로 뭔가 말을 한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제가 이런 음악을 하는 거를 들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따로 막 정해서 지금 낼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믹스테이블. 고마워요 여러분. 호그와트 하우스 저도 뭔지 모르겠는데요. 댓글에 뭐 그 어떤 분이 쓰셔가지고 그거 읽었어요. 이따가 뭐 먹을... 그래요. 이따가 뭘 먹어야 될까요? 여러분 뭐 먹고 싶은... 저는 뭐 먹을지 저도 아직 고민 아직 못 정했어요. 달걀이 네 달 반 정도 됐고 아 너무 더워요 진짜. 머리 넘기는 게 편하긴 하네요 여러분. 편하긴 하네요. 냉모밀, 냉모밀 좋아요. 냉모밀 괜찮은 것 같아요. 노래 작곡할 때 어려우진 않은 느낌인데, 왜냐면 어차피 멜로디 쓰는 거 자기 느낌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가사 쓰는 건 좀 확실히 어려운 것 같아요. 냉면에 삼겹살. 김유겸 미워 내 거 아니 이거 읽었다. 냉모밀엔 돈까스. 아 그것도 괜찮은데. 냉모밀엔 돈까스고 삼겹살엔 냉면이죠. 약간 짝눈이 요즘에 시밀린 것 같기도 하고. 냉면 고기 뭔지 알죠? 아. 저는 근데 삼겹살이랑 비빔면 만나면 좋은 친구. 냉면에 삼겹살 맛있겠다. 8월에 모르겠다. 네, 여러분도 take care 하세요. 너무 생일이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가새 생일 축하합니다. 치킨이 치맥도 맛있게 했대. 전화를 5시간 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저 오늘 그냥 일어나가지고 늦게 일어났어요 오늘. 일어나가지고 작곡 좀 하고 그리고 씻고 옷 좀 입고 V앱을 켜고. 저 웹툰 잘 봐요. 웹툰 엄청 잘 보고 엄청 많이 보고 잘 보고. 네 오늘 티 흰 거 입었어요. 오랜만에 머리를 진짜 자르긴 잘라야죠 그죠? 배우고 싶은 춤?
저 항상 뉴한 거 배우는 거 좋아하는 거 같아요. 막 뭔가 막 이런 거 이런 것도 미국에 가서 그때 처음 배웠어가지고. 네, 쌩얼이죠. 사마귀가 섹시? 뱀뱀만큼 잘라보는 거? 한 번쯤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너 저도 너무 더워요. 초콜릿 샤롱바오도 있어요? 귀걸이 웹툰 저 워낙 많이 보는데 달겸의 엄마가 될 수 있겠냐고 이제. 달겸의 엄마면 저희 엄마인데요. 전 달겸이 형이거든요. 네, 달겸이 보여주려고 인티 입었습니다. 네, 생각 없이 같은 노래도 많이 만들게요. 저 게임은 진짜 안 하는데 핸드폰 게임 조금 해요. 크리스 브라운을 사랑할 때보다 더 사랑한다고요. 그럼요. 예. 네. 당연하죠. 당연히 크리스 브라운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죠. 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세요. 머리에서 바꿀지는 고민입니다. 일단 좀 자르려고요. 피부 관리 루틴이란 게 없어서 제가 그냥 뭐 이번에 뭐 새로 그러니까 제가 막 쓰는 게 특별한 것들이 아니라서 제와의 기본 안무요? 제가 춤 브이앱 때 한번 기본 안무를 머리 자른다고 100번 정도 말한 것 같죠?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이런 식이냐고요? 근데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멤버들 만났죠. 유겸아, 공리용이 왜 멸종한 줄 알아? 팔이 짧아서 유겸이한테 박수 치지 못했기 때문이야. 오빠 저 언제까지 무시할 거냐고요? 저는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세요. 근데 뒤에 누가 있냐고요? 밖에 제 친형 있습니다.